약 5년 동안 살펴볼 때 70만 건, 그리고 1천 6천억의 차고송금 반환 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 50% 정도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불과 얼마 전에 토스도 지금 영업을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예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간편성공업자는 그 수취인의 실지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 간편성공으로 가는 거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인터넷 은행이 우리가 허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업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이런 거를 방치하거나 그거를 제외시켜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마련을 해야 될것 같은데. 차고송금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약 5년 동안 살펴볼 때 70만 건, 그리고 1천 6천억의 차고송금 반환 신청이 있었고, 그 중에 50% 정도가 반환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그것과 관련해서 해결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송이나 이런 거를 개인들이 하기는 쉽지 않으니 그거에 대한 지원책을 지금 마련하고 계시고 실제로 진행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인터넷은행, 불과 얼마 전에 토스도 지금 영업을 개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토스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예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원님 저기 그 표를 보시면 금융회사 계좌에서 금융회사 계좌, 간편송금 계정에서 금융회사 계좌, 금융회사로 가는 거는 저기 이게 지원 대상이 됩니다. 근데 받는 수취인이 그 간편송금업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지금 현재로 되지 않는 것이 간편송금업자는 그 수취인의 실지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그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그 간편송금으로 가는 거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걸 바꾸려고 하면 법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인터넷 은행이 우리가 허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영업도 진행 중이고, 그러면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간편송금의 편의성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차고송금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도 어찌면 커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를 방치하거나 그거를 제외시켜야 될 이유는 사실 없는 거고, 결국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약에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마련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처음 도입할 때 이제 어느 수준에 도입할 거냐라는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약간 모든 대상을 하기보다는 뭐 금액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제한을 해가지고 시행을 해보자라는 그런 이제 그 국회 논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간편송금업자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